네페르티티, 안악수나문과 함께 이집트 3대 미인으로 불리는 클레오파트라는 아름다운 외모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공부한 지식까지 겸비하며 로마의 통치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딸인 클레오파트라 7세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클레오파트라는 남편이자 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의 권력 다툼에서 밀리게 되어 지방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던 중 로마에서는 카이사르의 정적인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망명 의사를 밝힙니다.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폼페이우스를 받아준 척하고는 암살을 시행한 후 카이사르에게 정적의 목을 선물로 보내게 되죠. 이에 카이사르는 기뻐하기는커녕 비겁한 방법으로 라이벌을 살해한 프톨레마이오스 13세에게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에게 접근하여 프톨레마이오스 13세에게 저항할 수 있는 군대를 얻고자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를 만나기 위해 알몸인 상태에서 방바닥에 까는 깔개로 몸을 감아 마치 택배가 전달되듯이 카이사르의 방에 들어갑니다. 깔개가 펼쳐지고 아름다운 이집트 여왕을 본 카이사르는 그녀의 매혹에 정신을 빼앗기게 되죠. 물론 깔개로 접근하는 에피소드는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와 연인 관계가 되는데, 이는 단순히 카이사르가 여색을 밝혀서 그녀를 지지하게 된 모양새보다는 좀더 국가 자존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자신에게 진 표정이었다고 하나, 당시로서 자존심이 강했던 로마인으로서 자신들보다 세력이 약했던 국가의 소년왕이 로마 집정권을 살해한 것에 대해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단도감으로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카이사르와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되며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독립과 왕좌를 보장받게 됩니다. 당시 카이사르는 52세, 클레오파트라는 21세였죠. 둘 사이에는 아들 카이사리온이 태어나게 되고 클레오파트라는 앞으로 아들이 로마의 황제가 되어 이집트와 로마 전체를 통치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야망은 카이사르의 죽음과 함께 허망해지는데요. 로마 귀족들에게 암살당한 카이사르의 유언장에는 클레오파트라와 아들 카이사리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로마의 후계자는 공수표에 불과했고, 그녀는 카이사르에게 정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이제 이집트는 로마의 다음 권력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지우지하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은 안토니우스 파와 옥타비우누스 파로 나뉘어지게 되고, 클레오파트라는 둘중 이기는 쪽의 편을 지원하여 앞으로 이집트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태를 원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죽으면서 후계자를 양자인 옥타비아누스로 지명했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아직 18살에 불과했던 옥타비아누스보다는 평생을 카이사르와 동고동락했던 안토니우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안토니우스를 이집트로 불러들이고 안토니우스를 유혹했으며, 안토니우스 또한 아군의 군대를 얻음과 동시에 그녀의 매력에 끌려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정부의 관계는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녀는 정당한 결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후계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로마와 이집트를 아우르는 대제국의 주인을 꿈꾸게 되죠. 하지만 훗날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라 칭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된 옥타비우누스의 재능은 늙어가는 안토니우스보다 한수 위였고, 아버지의 친구이자 원수였던 안토니우스에 대한 복수를 성공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사망 소식과 이집트로 진격해 오는 옥타비아누스 군대를 보며 망연자실하여 모든 희망을 잃게 됩니다. 이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면 포로로 이리저리 끌려 모욕을 당할 바에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택하여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녀의 최후는 코브라가 자신을 물게 했다는 설이 가장 유명하지만, 이집트 코브라가 2m나 되어 숨기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린다고 해서 즉사하는 것도 아니라서 진실은 저도 모르겠네요. 클레오파트라 7세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왕가는 끝이 나고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녀는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불리는 통치자이기도 하지만
큰 야심을 가진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파라오들은 이집트어 배우기를 거부하고 그리스어만 사용했던 반면 토착 이집트어를 배운 최초이자 최후의 파라오이기도 하죠. 또한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을 휘어잡는 한편 이시스의 헌신을 자처하며 토착 이집트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모은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5분 세계사는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와 두 남자의 러브스토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밌는 역사와 함께하는 지식 유튜브 10분 상식 세계백과 코너 5분 세계사였습니다.